재밌는 경기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지만 올라올 팀이 올라왔어요. 예. 네, 드림월 챔피언전에. 아, 1라운드, 3라운드까지 이제 시즌 상대 전적을 보자면 1, 2라운드는 서울시장이 승리를 거뒀고 3라운드는 SK 슈가글래더즈가 승리를 했는데 사실 SK 슈가글래더즈가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이효진 선수를 또 잃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팀은 승리를 했어요. 이제 3라운드에 한 골차를 이기게 됐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김원아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선수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 서울시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부상 선수 없고 또 지난해 우승 멤버가 그대로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2008년에 창단이 돼서 정규리그 2위를 했습니다. 15승 1무 5패, 31점을 거뒀고요. 주요 선수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앞뒤의 선수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권한나와 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권한나 선수 득점 1위였고 송혜림 선수 1대1 돌파, 거기다가 김희슬 선수의 그 성실함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되면서 4년 연속 챔피언전에 진출하게 된 팀이 바로 서울시청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여성 지도자로서 서울시청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모경 감독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SK 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이 사례대로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SK 슈가글라이더즈 부상 선수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김원아와 유소정 또 조수현으로 이어지는 공격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효진 선수의 공백을 조수현 선수가 지금 메꿔줄 것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최수지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대구에서 SK로 팀 이적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최수지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아 선수의 모습도 비춰졌고 또 오늘 손민재 골키퍼와 함께 활약을 해줄 용세라 골키퍼의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2012년에 창단이 되면서 사실 올해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챔피언 결정전까지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역시나 김원아 선수의 활약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거기다가 이제 용세라, 손민지 두 명의 골키퍼가 교대를 하면서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예. 이 두 선수가 그 컨디션 좋을 때마다 들어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강경택 감독이 이끌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인데 어찌 보자면 이 전신이었던 용인시청에 남아있는 이 선수와 감독 딱 두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강경택 감독, 손민지 선수 예. 두 명의 선수가 전신인 용인시청 팀에서 있다가 현재까지 지금 이제 팀에 남아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택 감독으로서는 지금 챔피언 결정전 진출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회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SK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눈여겨볼 것은 석공에 의한 득점이 129골이 있다는 거예요. 예. 1위고요. 이것은 수비와 공격, 퀵스타트라든지 미들석공, 완석공에서 좋은 그런 경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청이 수비에서 어떻게 막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심판은 마이클 요한손 그리고 자스민 클리코 이 스웨덴 심판인데 확실히 이제 유럽 심판이 투입되면서 생겨나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항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도 이 심판의 특성을 벌써 이해를 했기 때문에 초반 준 플레이오프보다는 이분 대장이 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SK 슈가글라이더즈 강경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손민지 골키퍼부터 김선아, 최수지, 김원아, 용세라, 조아람, 장수인, 이하늘, 양세슬, 김민선, 조수현, 유소정 선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은 김원아 선수를 제외하고 조금 주목해봐야 될 선수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최수지 선수와 유소정 선수인데요. 예. 유소정 선수는 유망주에서 팀의 중심으로 이제 들어섰고 최수지 선수의 오늘 경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서울시청 이모경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송지영, 엄지희, 송혜림, 강다혜, 김희슬, 김효선, 주희, 박민정, 최수민, 나혜린, 김선혜, 권한나, 최임정, 이한슬, 이지은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